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2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t the 2015 fortune. 자, 지금 애쉬 여기서 좁은 장소로 썼죠. 자, 좁은 장소의 전체 사이시고 2015년. 자, fortune 지금은 살짝 이탈릭체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컴마를 안 찍었지만 지금 동격이에요, 여기. 자, 그래서 fortune이란 뭐냐면은 the most powerful, 가장 강력한, 자, 여자들의 정상회담 인 fortune에서, 자, 긴니 로메띠라는 사람이 이제 오플드 제공했다 이런 어드바이스 충고를. 자, when did you ever learn, 너는 언제 배웠니, the most, 최상급이죠, 가장 많은 것을, in your life, 너의 삶에서. 자, most에서 사실상 things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것들을. 자, 어떠한 경험이었니? 자, 나는 guarantee 해. 그러면은 보장, 뭐 보증 다 돼요. 보장하는데, 자, that 생략구죠. 자, you will tell, 조동사 동사 원형 썼죠. 너가 나에게 말해줄 것이라고. 자, 또 me 대신 지금 접속사 that 생략이에요. 자, it was time. 자, 여기서는 뭐 that이나 when 생략구조라고 봐주시면 돼요. 둘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것이 시간인데, you felt at risk 했던. 자, 그럼 너가 at risk, 위험에 있던. 자, 위험 속에 있었을 때 가장 뭘까? 가장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 것이라고 내가 보증해. 자, to become a better leader에서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죠. 되기 위하여죠. 동사 원형. 자, 더 나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자, 너는 have to, 자, 의무를 나타내는 동사원형. 자, step out,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your comfort zone에서, comfort 하면 여기서는 안도. 안도란 말은 편안한 지역, comfortable이라는 단어에서 똑같죠. 그럼 존은 지역, 지역에서. 자, 너는 또 have to 뒤에 또 동사원형 썼죠. 자, challenge 해야 된다. 그래서 도전 해야 되는데, 자, conventional ways. conventional ways란 말은 관습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좀 느낌이 전통적인. 자, 하면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 of 전치사 뒤에 명사 doing things. 그러면 어떤 것을 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나와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자,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에 여기서 1번 썼죠. 그래서 다시 have to 동사 원형에 1번. 그 다음 여기서도 똑같이 더 동사원형에 have to 생략되고 동사원형에 2번 해야 돼요. 해석할 때는 우리가 search 해야만 된다고 해석해야 되겠죠. 찾아야 되는데 search for. 자, opportunities, 아까도 나왔죠. 기회를 찾아야 된다. 자, to innovate 할 기회를, 앞에 나오는 명사인 기회를 설명해주는 또 to 부정사 형용사용법으로 해석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혁신 할 기회를 찾아야 된다. 자, 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exercising leadership not only requires you challenge the organization's status quo, but also requires you to challenge your internal status quo. 아유, 귀찮게 써네요. So exercise란 단어가 여기서는 운동하다, 연습하다 뜻보다는 여기서는 동사로 발휘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여기까지. 우프스, 잘못 갔네요. 조금 더 가서. 자, 그래서 이까지가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우리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복수 주의해야 되겠죠. 일단 not only requires의 동사 여기 s. 자, require a to b죠. a 목적어에게, 자, to 뭐하다? 저 challenge, b를 요구한다. 도전하도록 요구하는데, 자, organization을 형용사예요. status quo라는 명사 수식이에요. status quo는 외워야 되는데, 일단 뭐 하나씩 볼게요. 자, 하면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요구하는데, 너가 도전하는 것을. 그러면 organization은 조직의, 자, 조직의 status quo 교착 상태. 뭔가 막혀서 못 나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but also 들어갔죠. 또한 또 requires에 또 동사 들어갔죠. 두 번째 동사. 자, 요구하는데 또 똑같아요. require a to b로 너에게, 자, to challenge 도전하도록, 뭐에, 너의, 자, internal은 내부 교착 상태에 도전하도록. 자, 여기서는 어법, 만약에 문제 내자면은 아까 not only 병렬 구조에, 자,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였으니까 여기
단수에 s, 그 다음 여기에 또 s, 그 다음 2 플러스 동사 원형 요 정도, 여기 요 정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너는 have to 또 들어가네. 아, 이게 좀 똑같이 계속 쓰네. 맞죠? 귀찮게 도전해야 되는데 너 스스로에게. 또 너는 똑같네요. have to venture. 자, adventure에서 나왔죠? 모험 해야 되는데, 자, beyond는 넘어서. 자, 넘는데 뭘 넘냐면 경계선 들을 넘어서. 자, of 뭐에? 너의 current experience 까지. 자, 너의 현재 경험. 자, 너의 현재 경험에 boundaries 경계선을 넘어서 모험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동사 원형 썼죠, 여기서도. 자, 여기서도 잘 보시면은, 자,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에 1번, 그 다음 여기서 똑같이 have to 동사 원형에 2번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너는 뭐 해야 된다? explore, 탐험 해야 되는데, 새로운 territory, 지역, 여기서 영역이라고 해도 돼요. 자, those are the place. 자, 그런 것들이 장소인데, 여기서 those are은 뭐 지칭어라고 봐주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해석상으로 보시면은 아까 여기에, 자, 하면은 모험을 하는데, 자, 넘어서서 모험하는 걸 1번으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 또 탐험하는 걸 2번으로 봐주자면, 우리가 those를 1번, 2번에 이러한 모험이나 탐험을 복수 형태로 잡았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러한 여행들은 are the places, 장소인데, 자, 앞에 나오는 선행사, 앞에 나오는 명사가 지금 장소를 나타내니까 where로 지금 관계 부사로 잡았고요. 자, 뒤에는 완벽한 문장. 자, 완벽한 문장이란 말은 주어나 목적어 생략이 없을 거예요. 자, 그곳에서 들어가면 돼요. 자, 이러한 여행들이 장소들이고, 그곳에서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죠. 자, 뒤에 s. 자, 거기에 기회들이 있는데, 자, to가 또 앞에 나오는 기회에 명사를 수식해주죠. 그래서 to 분용사 형용사 용법에 1번이 자, improve 할, 동사 원형 2번에 innovate 개선, 그 다음 innovate는 혁신 할, 그 다음 experiment는 여기서는 실험,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자, grow까지 4번 썼죠. 성장 할. 자, 그래서 지금 나왔던 네 가지는 다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의 동사원형으로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동사원형, 2번 동사원형, 3번 동사원형, 마지막 and 4번 동사원형 병렬구조. 자, gross th는 우리가 주어로 쓴 명사예요. 자, 성장이란 것은, 자, always 나왔죠. always도 우리가 빈도부사죠. 빈도부사 뭐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우리 bd, jd, 이랍의 비동사 뒤에 항상 at the edges. edge는 뭐냐면은 가장자리. 자, 가장자리란 말이 있어요. 좀 도달하기 힘든 곳을 말해요, 여기서는. 자, 하면은 성장이란 것은 가장자리란 말은 찾기 힘든 곳에 있고, 자, 그다음 엣지를 지금 콤마 찍어서 동격으로 받았죠. 자, 이런 가장자리란 것은, 자, 단지 outside boundary, 단지 밖인데, 경계선인데, 자, of는 전치사죠, 여기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들어가니까 의문사, where you are. 자, 하면 will 여기까지 다 묶어서 간접 의문문이죠. 자, 간접 의문문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쓴 의주동의 구조입니다. 자, 어떤 경계선이냐면 where you are right now, 너가 지금 있는 곳에 밖이다. 그러면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엣지로 가야지 발전한다. 뭐가? 지도력이. 이런 구조로 갔죠 지금. 그래서 답 보시면은, 자, 지도자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뭐 실현 가능 이런 거 나온 거 없어요. 자, 지도자는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제도가 나온 적 없어요. 지도자는 조직의 현재 상태는 나왔지만 철저히 분석 나온 적 없어요. 자, 이게 답인데, 지도자는 현재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 뭐 beyond, boundary 이런 거 도전해야 된다. 도전. 자, 그다음 지도자는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조화, 밸런스 나온 적 없어요.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도널드 덕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죠. 쪽팔리게 이렇게 당당하게 다니니까 우리들이 따라가는 지도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도전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도전하고 있는 피키씨가 윗글의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자의 중요 덕목은 도전이다.